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남훈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뭐 1월도 글쎄요. 이제 어느덧 와,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설 네. 다가오고, 예. 그러니까 진짜 훅 가는 아, 느낌이 너, 예, 설 연휴가 언제나 1월에 그랬듯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2월은 또 얼마나 짧을까요? 네네, 2월은 원래 또 짧아서, 진짜. 네. 이 교수들이 이게 그 특히 1, 2월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아, 느끼는데요. 이게 네. 방학 때라서 마음속의 그렇습니다. 진실. 네네. 예, 이번 주 뉴스 전해드리죠. 네. 네. 그 금리,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또, 예,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또 올려서 7연속 예. 기록이죠. 이것도 이제 예.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제 올랐다 그러면, 그렇지, 뭐 올릴 때 됐지. 네. 이렇게 약간 되고 그 있어요. 어떤 네. 면은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아, 금통위를 이 정도 간격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네. 사실은 요번만큼 잘 느낄 수 있는 맞습니다. 기간이 있었던가 지난 40년 동안 예를 예. 들어서 보통은 뭐 그냥 금통위가 열렸다, 그냥 뭐 그러고 예. 말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니까 그러니까 약간 큰뭐 관심 채권 못 끌죠. 관련이시거나 뭐 이제 금융계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도 네. 그렇게 이슈가 아니었었는데 네. 정말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열릴 때마다 크게 이슈가 맞습니다.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7번 연속 올렸지만 베이비 스텝 이번에도 네. 0.25%포인트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좀 사실 타이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끝이 끝이 보인다로 보인다. 마무리가 예. 되어가지고 네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1월 13일에 인상을 했고요. 연 3.25%에서 연3.5% 상단으로 네.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끝이 보인다라고 한 네네. 진단의 근거들이거든요. 그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이 3대 3으로 예. 나뉘었었다는 것이 굳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세 분은 3.5%, 그다음에 세 분은 3.75%를 제시를 했는데 3.5%였고 사실은 이제 보게 되면은 두 분은 예. 오히려 낮추는 것도 주장을 낮 하셨지만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리지 말자였죠.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올리지 말자였는데, 근데 이제 결국 표결에서는 3.5로 도르셨다라는 얘기도 하여튼 같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미 올렸던 미국과의 기준금리 네.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1.0%포인트, 그러니까 1.25%포인트 차이였었는데, 그게 이제 1.0%포인트로 감소됐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예측 근거로서 그 성장의 하방 위험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네. 공개된 그 의사록에. 그래서 그 요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그전까지 안 나왔던 여섯 예. 번 올릴 동안에 안 네. 나왔던 내용이어서 조금 특이한 용어이긴 합니다. 예, 하방 위험. 저는 상방 위험은 따로 있나? 막 약간 그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게 뭘까? 근데 이제 뉘앙스로는 그런 거죠. 이게 경기가 썩 좋지 않을 가능성.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위험을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분위기가 된 것의 몇 가지 이제 근거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 정점, 작년 7월이죠. 7월 정점 6.3% 이후 둔화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5% 이상의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 물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 상승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아, 낮출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경기 상황이 뭐 대차게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대 후반인데 12월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것도 사실 낮은 거는 아니라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요럴 예. 때쯤이 이게 그 애매해서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금통위원들도 평소에는 뭐 여러 명 있지만 뭐 맨날 다 같이 그냥 똑같은 얘기를 내니까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지다가 이제 갈리는 내용이 나오는 예.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행 스스로도 그런 거를 그냥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보충적인 자료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지금 사실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작년도 12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최근에 되었는데 14개월 만에 6%대로 하락을 했다. 6.5%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네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미 작년에 그래서 조금 기준금리 인상이 좀 그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가 또 한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관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런 저런 뉴스들을 종합을 해서 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7번째 연속이었지만 베이비 스텝이었다라는 것으로 원달러 환율이 전날 종가 대비해서 4.5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기록적으로 하락한 거라고 그 하더라고요. 1240원 정도 되면은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환율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닌 환율이 막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 수준으로 이제 다 돌아가는 셈이어서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반적인 금융 시장이라든지 뭐 모든 여러 면 좀 안정적인 모습이 네. 보이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네. 채권 시장 안정은 작년 말에도 좀 관찰이 됐었는데 네네. 여전히 단기 자금 시장은 좀 불안하지 않나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조금 가시적으로 네. 안정화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전 그 정도 전기요금 올려서 되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부동산 시장들이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걸로 완전히 훈풍이 불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후반부에 막 위기 아니냐 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걱정 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리 그 이 금통위원들 중에 이제 금리 올리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이렇게 두 분 있었는데 네. 그 분이 이제 신성환 위원하고 그 주상영 위원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교수님들 출신이고 어찌 보면은 지금 약간 매파 3.75%를 제시한 사람들도 세 명이나 있었다는 거니까. 약간 매파적으로 그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그 관료 생활을 좀 했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뭐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교수님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서 비둘기 쪽에 가까운 의견을 내시고 그래서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약간씩은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하여튼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뭐, 이게, 이 뉴스는 저희가 이제 맨날 똑같은 뉴스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끝이 보인다니까요. 아, 네. 네.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또 사실은 네. 유지하는 걸로 나오면 그것도 또, 드디어 멈췄습니다 하고 네네.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뽑은 뉴스는 사실 이제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사실이 좀 크게 발견이 되거나 좀 중요한 뭐 인사이트가 있거나 이런 뉴스를 좀 고르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그런 뉴스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보다는 좀 아 이런 사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뉴스가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를 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뉴스죠. K드론의 추락. 경쟁력이 3.5년 뒤쳐졌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나오는데요. 실제로 드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요즘에는 이제 드론을 아주 크게 불려놓은 그 UAM이라고 그 아예 그냥 드론을 타고 택시처럼 타고 다니는 이런 게 이제 주목을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차세대 그 기술 개발 혁신으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드론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지난 10일에 이거를 제2차, 1차가 아니라 벌써 2차입니다.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 공청회를 했는데 갑자기 이쯤에서 우리나라 과연 정부가 주도하는 기본 계획이 몇 개일까라는 궁금증이 한번 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 계획이 있군요. 아무튼 기본 계획을 만들 정도면은 꽤 중요하고 심각한 그 분야라고 생각한 건데 그렇죠. 근데 막상 거기서 발표하는 내용을 봤더니 선도국 대비 기술력이 한 60%쯤밖에 안 되고 70도 아니고 60이요. 예, 기술 격차는 한 3.5년 가까이 난다. 사실 요즘 세상에 3.5년이면 무지무지하게 격차가 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못할 게 뭐냐. 뭐 반도체도 잘하고 센서도 잘하고 배터리도 잘하고 하는데 왜 그거를 만들어 놓은 드론은 왜 이렇게 그 잘 안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신문의 얘기는 규제다 결국은 답이 특히나 드론을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을 해놨다. 이제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보통
1위 경쟁해라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원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가 지난 정부에 들어서면서 몇 가지 이렇게 분화를 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그 이 전통 산업 위주로 보호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다른 방향까지도 이제 이게 퍼져나가는데.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좀 혁신적인 새로운 산업군인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데 뭐 이런 우리나라 그 산업 속성상 뭐 특히나 이런 혁신 제품이면 우리가 뭐 대충 장난감 뭐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혁신적인 드론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기업에서 인수합병 같은 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업종 자체가 중소기업 그렇죠. 간 경쟁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 네, 네, 그럼 네. 진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안보 이런 거를 중시를 하다 보니까 전파 규제, 비행허가 규제, 뭐 이런 비행허가 것들도 비행허가 규제 같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날릴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아마존에서 배송하는데 드론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산업에서 쓸 수 있어야 이게 대규모로 발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제약이 많이 걸리면 아무래도 이거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뭐 했을 거야 이런 얘기들 우려들이 있을 수 우리처럼 뭐 안보 위협이 있고 이렇게 밀집해서 살고 이런 데서 드론을 마구 날리는 건 사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죠. 최근에 또 사실 최근에 그 용산까지 왔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이거를 규제하는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이제 경쟁력을 높이고 적절하게 대비도 하고 그런 각종 규칙도 만들어지고 엉뚱한 뭐 이상한 데서 날라온 비행체가 있으면 그거를 적절히 탐지해서 또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뉴스네요. 그래서 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뉴스는 저희도 가끔씩 다뤘지만 이제 좀 확인 사살에 가까운 그런 뉴스인데요. 그 문정부 이후에 부동산 세금이 급증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예전에는 부동산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가 너무 낮다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뉴스들도 전해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좀 그걸 확인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미 OECD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 왜 그러세요? 뭐든 1위는 좋은 거. 세금 내시는 입장 아니십니까? 약간 조소를 담아. 그래서 그 유경준 의원실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그 국회의원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이분이 원래 통계청장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양질의 통계 자료들을 많이 내놓으시죠. 그래서 뭐 그 믿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2021년에 그 GDP 대비 부동산 세금 근데 여기서 이제 양도세를 제외하고 왜냐면 양도세라는 건 거래를 할 때 이제 이루어지는 일회성이고 세금인데 일회성이고 정기적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해외에서는 별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안 집어넣고 일단 비교하는 근데 게 더 충격적인 건 뺐는데도잖아요. 이게 이제 널리 비교하기가 좋다.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1등이더라. 양도세 제외하고도. 그렇죠. 4.5%고요. 룩셈부르크 4.0, 프랑스 3.8, 뭐, 대개, 이제 3에서 4 사이에 이제 많이, 많이 있다기보다 좀 센 나라들은 그 정도고, 일본이 이제 2.6%, 뭐, 그보다 더 낮은 나라들도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1위가 됐고요. 양도세를 포함을 하면 당연히 더 1위가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세 중심의 나라여가지고요. 6.3%가 돼서, 영국보다 무려 2%포인트, 2위가 영국인데, 영국도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뭐. 런던 주변에 뭐,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뭐. 러시아 부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서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에 비하면은, 훨씬. 살만하다, 거기. 세금으로서는 적어도 그렇고, OECD 평균이 2%인데, 우리가 6.3%니까 3배 이상 많은 세금을 냈다. 그러네요, 정말.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시기여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 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서
어쨌든 세금률이 낮은 나라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리고 사실 거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그러니까 급등락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이 들쭉날쭉한 것도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소득세는 들어온 소득에 대해서 나가는 거지만 부동산세는 깔고 앉은 다 깔고 앉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 묶여있는 그렇죠. 실현이 안 되고 있는 네, 거죠. 예. 자산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액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네네. 점에서. 그래서 뭐 추가적인 사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2017년만 해도 우리가 5위였는데 그때 기준으로도 생각보다 낫지 않네? 뭐 이렇게 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지난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도 높아지고 세금도 증가되고 아마 이제 공시가격 같은 걸 반영하는 그렇죠. 비율을 높이고 예, 예. 그 와중에 또 부동산 가격이 뛰고 네네. 그러면서 아마 예. 좀 겹겹이 쌓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이제 재산세 증가가 높아서 그 지난 5년간 재산세가 증가한 나라 자체가 11개밖에 안 되는데 OECD 전체가 한 3, 40개 되잖아요. 그중에서 한 11개인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빨리 제일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세, 부동산 취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1등, 네. 이제 2.6%.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예, 학자들이 예. 얘기하는 거는 둘 네네. 사이에 어떤 이렇게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재산세류를 많이 내면 거래세는 그렇죠. 낮다든지 네네. 아니면 재산세가 낮으면 거래세를 높여서 그렇죠.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그런 불균형의 맞습니다. 형평성을 네네. 맞추는 균형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재산세도 많이 물리고 맞죠. 거래세도 네네. 많이 물리고 한동안 뭐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얘기들이 있었죠. 보유세도 높아지고 거래세도 여전히 높고 이런 상황이고요. 상속증여세 비율도 2위. 우리가 뭐 대체로 상속증여세가 높은 편인데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증여세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사실 이 꼭 부동산 상속증여뿐만 아니라 이제 네. 기업의 상속증여라든지 하는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네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이게 고령화는 정말 급속하게 진행되고 사실 얼마 전에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자산은 어느 나라나 자산은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일본에서 보면 이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사실 개혁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미 하여튼 뭐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 너무 이제 과도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좀 낮추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결과여서 이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예, 오늘 뭐 뉴스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네. 주에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